안녕하세요. 아비스포츠 지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스펀지집이라는 도구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집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본적인 수업의 내용을 알려드린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에 필요한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받침대, 스펀지 막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펀지 막대의 종류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 3개가 뚫려있는 막대의 길이는 72cm, 지름은 6cm이며 얇은 막대의 길이는 72cm, 지름은 4cm입니다. 구멍이 위아래 양옆으로 뚫려있는 스펀지 막대는 40cm, 구멍의 길이는 9cm입니다. 가장 긴 스펀지 막대의 길이는 1m60m, 받침대의 지름은 10cm입니다. 이 많은 구성품들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개의 구멍의 스펀지 막대를 핑크색 받침대에 꼽아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도움과 도구를 세웁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 분리하기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장애물은 나무, 꽃, 자연과 같은 선택인 표현을 전달한다면 아이들의 집중력을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얇은 막대를 활용하여 구멍에다가 꽂아서 장애물 피하기에 난이도를 올려서 할 수 있고요. 터들 모양을 만들어서 점프, 넘어가는 기어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링보도 할 수 있으니 이때 6세와 7세층들에 의해 사용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